컨셉이 타잔인가요? 아, 저 무슨 안 되는데? 야, 좋은데? 뭐야 이거? 되게 선정적이다. 와 너무 끈적. 오.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못할 뮤직비디오가 되게 다리를 자주 벌리네. 되게 섹시한 것 같아요. 이런 거 너무 좋아. 이런 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. 와우 홀리 쉿. 야 약간 뭔가 이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약간 나몰라 패밀리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네요. 되게 좋아요. 노래가 좋은데 뮤직비디오가 약간 엄마랑 같이 보기 살짝 힘들 것 같네요. 아이고야. 와우, 와 좋다. 아, 노래가 중독성이네. 노래가 귀에 안 들어오는데요? 오. 니키미나즈 뮤비 어떻게 보셨나요? 너무 잘 봤어요. 이제 특별하게 본 거는 니키미나즈는 확실히 그 사람만의 그 광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너무 엄청 세요. 역시 피처링 왕. 일단 되게 선정적이었고요. 처음에는 노래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이 영상에만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.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시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선정적임이랄까? 네. 되게 상징하고 있는 게 아나콘다가 약간 남자의 그런 중요 부위를 상징하는 것 같더라고요. 뮤비 중간중간에도 바나나가 자꾸 나오고 바나나를 계속 먹고 네 그런 게 자꾸 제 머릿속에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. 네 되게 좋았어요. 니키미나즈 어떻게 봤냐고요? 네 역시 명불허전입니다. 니키미나즈는 제가 요즘에 팝 들으면서 니키미나즈 피처링 빠진 거 보면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내 아리아나 그란데랑도 막 하는 거 보고 막 그냥 이것저것 보니까 확실히 니키 미나즈가 짱인 것 같습니다. 에이 에이 오 비트 좋아. 비트 좋아요. 오 야 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장난 아닌 것 같네요. 낙타를 타고 있지. 오 I'm a boss to a worker, bitch. I make bloody moves. Now she say she gon' do what or who? Let's find out. Cardi B, you know where I'm at. You know where I be. You in the club just to party? I'm there. I get paid. I be in and out them bands so much I know they tired.
지금 뭔가 되게 부자 같아. 뭔가 이 노래 스타일은 펍 같은 데서 칵테일 한 잔 들고 막 이렇게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이지 않나. 오, 되게 강력하네. 이거 야. 약간 노래가 가사에 되게 집중하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네. 도끼랑 콜라보 하면은 되게 되게 좋겠다. 와와와 진짜 와. 처음 들어본 진짜 잘하네요 랩. 이런 래퍼들은 가사도 다 직접 쓰겠죠? 미국에서 카디비가 잘 나가요. 좋은데요? 카디비 어떻게 오셨나요? 우선 카디비가 랩하는 그 랩핑 스타일이 너무 착착 감겨서 귀에 때려박는 느낌이고요. 그리고 그 비트가 진짜 비트랑 이 랩핑이랑 같이 합치니까 와 나이스. 이건 진짜 명곡입니다. 최고 최고 최고. 와 되게 인트로부터 비트가 정말 좋았고요. 앞으로도 자주 챙겨서 들을 것 같네요. 네 정말 좋아요. 이번에 이렇게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잘하네요. 제가 한국 래퍼들 중에 이렇게 여성 래퍼 이렇게 좋아하는 분 이렇게 랩 잘하는 분 못 봤는데 확실히 잘하네요. 그러면 느낌이나즈랑 카디비 둘 중에 누가 더 좋았는지? 아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저는 카디비 같은 스타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느낌이나즈 스타일이 되게 엄청 세고 그런데 저는 카디비처럼 더 약간 더 때려 박는 느낌, 더 약간 그런 끼 느낌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? 전 카디비 같은 느낌이 좋습니다. 딱 카디비. 솔직히 제가 랩은 잘 모르는데 근데 뭔가 가사나 이런 걸로 보자면은 조금 저는 카디비가 더 좋았던 것 같고 뭔가 근데 이제 노래 막 이렇게 활발하고 좀 신나고 이렇게 재밌었던 거는 또 니키미나즈의 노래지 않았을까. 근데 개인적으로 둘 중에 고르라면은 저는 카디비 좀 더 이렇게 확 이렇게 끌려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본 영상만으로는 일단 니키미나즈가 압승이었고요. 제가 뭐 다 카디비의 다른 뭐 노래 같은 걸 잘 모르니까 네 사실 이 두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은 좀 사실 몸매가 제일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. 둘이 약간 부각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. 둘이 뭔가 그것만 봐도 니키미나즈가 일단 오늘은 압승이었다고 저는 오늘 봅니다. 그렇게 봅니다.